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영 위기에 처한 메시아닉 유치원에 대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해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메시아닉 유대인이 운영하는 리틀아츠 유치원은 아랍계 그리스도인 스태프와 함께 60명 정도 어린이를 돌보며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며 정부가 3개월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현재 모든 교사들을 출근 금지시켜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학생들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감사한 것은 건물주가 월세를 늦게 내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월세로 인해 약 7천만 원 정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슈아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이 하나로 연합하여 단체를 운영하는 모습은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기감이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아이들도 유대계와 아랍계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수 있다는 교육을 몸소 체험하던 귀한 곳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리틀아츠 유치원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종결되어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리틀아츠 유치원의 메시아닉 교사들이 인종을 뛰어넘어 연합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승객을 상대로 복음을 나누던 버스 운전기사가 핍박을 받아 직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버스 운전을 하며 복음을 전하던 한 운전기사의 모습이 승객에게 촬영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이 6월 7일 YNN 뉴스 미디어에 의해 공개되며 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승객에게 예슈아를 전한 무명의 인물은 메시아닉 유대인인지 또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버스 회사 카빔은 해당 기사를 해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은 이스라엘에는 종교와 발언의 자유가 있다. 정통 유대인이나 테러리스트 슬로건을 길 한가운데서 노래 부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예슈아를 믿는 자만 핍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승객과 담대히 예슈아에 대해 나누던 버스 기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땅의 복음 전도자들이 굴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의 버스 운전기사가 회사의 으름장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버스 운전기사 신변의 안전이 보호되며 새로운 일자리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도로 주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